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로저와 오뎅이다. 로뎅이 최고의 조합. 그리고 추천하는 조합은 아카이노와 검수조합이 개꿀이다. 여러분, 아카이노와 검수조합 정말 개꿀입니다. 아주 검샹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 검샹의 시대가 갔어요. 검샹이 아니고요. 이제는 원검이야, 뭐야. 자, 아카이노와 검수염이에요. 이게 진짜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진짜로 좋은 조합. 진짜 개꿀 조합. 아카이노와 검수염 조합. 짱. 최고. 검샹은 이제 가성비로 빼야될 수도 있어. 그냥 추천 조합으로 갈 수도 있어. 자, 그리고 가성비 조합. 키드와 우솝 좋고요. 드조로 루피 좋다고 하고, 레일리 스네이크맨 은근히 개꿀이고요. 그리고 로피와 습격로 좋다고 해요. 로피와 습격로. 그리고 실로우와 우르지. 실로우와 우르지. 근데 이거는 실로우 우르지 조합은 가성비가 맞는 것 같아요.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워. 자, 아카이노 키드. 아카로저. 요즘 근본. 오. 아카 키드. 근데, 그러겠네요. 아카이노가 역시 지금. 완전 그거구나. 아카이누 키드, 아카이누 그리고 로저. 이거는 근데 너무 공격조합이어가지고 키드는 방어구나. 근데 검수가 진짜 난 좋다고 봐요. 버프 아카이누 안되나요? 그죠? 그 검수형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방어형으로 거프로 버텨야죠. 네. 자, 이게 가성비. 가성비라서 로피가 있는 거예요. 가성비라서. 루피가 아니라 가성비라서 로피가 있는 거예요. 불사보는 없네요. 이제 불사보는 앙 이별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불사보는 이제 이별이에요. 자, 그리고 추천 조합은 오뎅 검수. 자, 득점과 방어. 그리고 로저 검수. 공격과 방어. 그리고 로저와 습격 키드. 개꿀. 그리고 가두솝 검수. 가두솝 검수는 득점, 방어. 그리고 오뎅과 류피도 있네요. 오뎅 류피, 로저 류피도 많이 추천들을 해주네요. 보물 지역에서 가장 좋은 꿀조합은 NES 로빈과 가두솝, 그리고 NES 로빈과 습격키드가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고, 지금 최고의 조합은 뭐다? 아카이누와 검수염, 아카이누와 키드, 아카이누와 로저가 개꿀조합, 그리고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로저와 오뎅조합. 개꿀. 갸꿀갸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조합은 네, 아카이누와 검수염 조합 굉장히 좋다. 왜냐면 로저와 오뎅 자체가 뽑기가 힘든데 검수염도 뽑기가 힘드네. 이제는 초패캐 조합 아니면 힘들다. 초패캐 조합. 초패캐 플러스 키드. 초패캐 플러스 가두솝 아니면 힘들다 이거요. 자, 요게 좀 아쉬워요. 자, 불사보가 합의형 최애 키고 100에 2부가 가도요. 내가 봤을 때는 불사보의 상위호환으로 나는 사카즈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카이노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금 아직 꺼내지 않은 캐릭터들 굉장히 많아요. 각성 상디 요즘 지금 이제 각광받고 있죠. 퀸이랑 다이다이 뜨고 있잖아요. 각성 상디. 레이드 슈트 있지 않았는데 그거를 몸에 맡겼대 개조를 했나봐 지금. 퀸을 잡아요. 각성 상디 진짜 나는 상대 캐릭터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엠마든 조로 나와서 이제 엠마든 조로 나오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조로가 원작상에서는 루피와의 전투력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요. 조로와 루피의 전투력이. 근데 상대도 지금 레이드 슈트 있고 떡상했는데 지금 혈통인자와 레이드 슈트가 결합돼서 지금 각성한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대도 여러분들 무시 못하고요. 그리고 로빈이 데빌 형태로 스킬 쓰는 게 또 나왔죠. 로빈도 지금 굉장히 좋은 캐릭터가 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원피스도 재밌고 아직 안 나온 캐릭터 굉장히 많다. 근데 모든 것에 정점을 찍을 캐릭터는 뭐냐면 사왕 티치예요. 사왕 티치. 사왕 티치가 나오면은 이제 원바로 끝. 진짜로 끝.